2019-20 KBL 유수년 주말리그 전주 KCC와 원주 DB와의 U11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 이승준 해설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전주 KCC 이지스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대은, 김승표, 소민규, 김대현, 주승민, 박정민, 최신원, 강대린, 김동현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김은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고석주, 김현성, 최한열, 이규빈, 김민기, 이시후, 김도윤, 김학원, 홍우찬, 박상훈, 신요한 선수가 나섭니다. 자, 여기는 삼성, 용인에 위치한 삼성 휴먼센터고요. STC, 정말 최첨단 시선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저도 요거 아까도 언급했지만 10년 만에 이곳을 방문했거든요. 네, 뭐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삼성라이온즈라는 구단에서 운동을 할 때 재활치료차 여기에 이제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선수 때보다 뭐 들어올 때 이제 느낌은 다르죠. 그냥 아파서 들어오는 것과 네. 중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개인적으로 좀 후자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프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점프볼. 자, DB가 따냈습니다. 자, 지금 KCC는 다섯 경기 모두 패거든요. 오우. 자, 스핀 무브에 이어서 레이업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런 기술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정도다, 우리 팀이 이 정도다 이런 기선제압을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엄청 빠른 그런 몸놀림을 보여줬던 그러면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요. 최한열 선수죠. 네. 자, 자유투는 아쉽게 1구 실패했습니다. 자유투 2구 던지겠습니다. 자유투 2구도 길었고요. 직접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최한열, 허허, 이번엔 성공을 시켜놔요. 그렇습니다. 해결해버리네요, 직접. 자, 김대현 선수가 볼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신원 넣어줬습니다. 최신원 미들 점퍼 짧았습니다. 조금 짧았죠. 디비 이규빈이 거침없이 들어오면서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방향 전환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을 모두 제치고 골문 앞까지 질주했습니다. 내주는 과정에서 올라가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죠. 지금은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5번 이규빈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네. KCC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번에 박정민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지금 텐션이 많이 죽으셨어요. KCC 응원단이 아무래도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자 응원단이 좀 텐션이 죽은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연령대에서 이제 KCC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 선수의 드리블이 길었고요. 김승표의 수비 성공입니다. 자, 초반에 경기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게 잘 따라가면은 KCC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10세 이하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경기 초반에 이제 경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면은 네. 선수들이 조급하게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 누주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아쉬운 턴오버인데요. 아, 선수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이런 턴오버는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자, 맥없이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최신원 선수가 김대원 선수가 네. 한번 호흡을 다시 맞췄어요. 자, 커딩 패스 받아서 해결해냅니다. 이번에 김민기 지금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정말 쉽게 넣었습니다. 소민규 이 공을 살려내나요? 하지만 공이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턴오버죠. 아쉽습니다. 스코어는 4대1이고요 전반전 9분 2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CC 선수들이 동부 선수들의 DB 선수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볼 핸들링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턴오버가 많아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경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줬고요. 김민기가 볼을 살짝 흘렸습니다. 이제 샷클락은 5초. 유로스텝 왼손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슛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빈. 지금은 성큼성큼 유로스텝을 가지고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올려놨습니다. 이규빈 선수가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민첩성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긁어냈고요.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몸 밀었어요. 자, 여기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시키네요. 세레머니까지. 네, 김민기 선수와 최한열 선수의 재치 있는 세레머니도 있었고요. 유로스텝. 네. 이규빈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지금은 어깨를 계속 밀리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슬쩍 한번 밀었거든요. 마지막에 밀리면서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가자 요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규빈. 이규빈 내줬고요. 네, 패스 얼굴에 맞았습니다. 볼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볼 뺏겼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좀 좋지 않은 장면이죠. 볼을 뺏긴 이후에 그 급한 마음 때문에 파울을 범했잖아요. 또 어떻게 본다면 본인 플레이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KCC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파울로서 끄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대은 드리블링이 좋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김대은 두 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최한열. 스피드가 좋은 최한열입니다. 성큼성큼. 자, 블록킹 파울 선언됩니다. 김대은의 파울. 자, 지금은 자유투는 아니고요. 슈팅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록킹 파울만 선언됐습니다. 줄곧 찾고 있고요. 김민기 잡았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미들 점퍼 성공합니다. 김민기 득점. 이제 스코어는 10-1. 자, 아쉽지만 다시 한번 또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DB 선수들이 공이 안쪽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슛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죠. 네. 또 망설임 없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KC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네. 10-1이기 때문에 그 1점도 이제 자유투로 만들어낸 득점이거든요. 네. KCC도 이제 필드골을 만들어내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패턴 플레이를 좀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DB 선수들 반면 여유있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초반에 KCC의 그 경기력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 초반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은 경기를 좀 느슨하게 펼치면서 점수 차이가 더욱 더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작전 타임으로 잘 끌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벤치의 역할이죠.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뭐 작전 지시도 하고요. 선수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잡아주고요. 그렇죠.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에 작전 타임을 잘 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대은 선수의 손에서 공격 시작됩니다. KCC. 자, 지금도 위험해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돌파 왼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주승민의 득점이었고요. KCC가 네.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멋진 유로스텝에 이은 왼손 레이업이었는데요. 자, 미스매치예요. 열렸어요. 자, 계속해서 패스 돌리고 있고요.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이규빈. 지금은 이규빈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네.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만큼 팀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막혔는데요. 뺏어냈습니다. 이규빈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왼쪽 선택.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자유투 투샷 얻어냅니다. 이시후. 자, 김대현의 반칙이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고각으로 슛이 들어가면서 네. 님 안쪽으로 떨어졌죠.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이시후.
자, 2구 역시 성공. 자, 이시후 선수의 이름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이런 외람된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 뭐 말 네. 말을 하려고 결심을 예전... 하셨으면 네. 제가 뭐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볼 끊어냈습니다. 최한열 밀리면서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어우, 동부 DB 선수들은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최한열 선수 여지없이 해결해 줬고요. 좀 동부라고 하셨나요? 네, 순간적으로 동부 이렇게 하신 아닙니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DB와 KCC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습을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어우, 스틸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침착하게 균형을 잃었는데도 올려놨어요. 최한열 선수의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커딩 패스 해결해주지 못했고요. 리바운드. 자, 여기서 패스로 나가줘야 되는데요. 득점 올려냅니다. 이규빈. 자, 볼을 수비 입장에서 리바운드를 해서 메이드를 했으면은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패스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본인이 그냥 나가려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을 믿고 패스 플레이를 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규빈인데요. 이규빈 여지 없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네요. 이규빈. 자, 공수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규빈 선수 오늘 미드레인지 득점이 상당히 많은데 네. 골밑 득점뿐만 아니라 저렇게 미드레인지 능력까지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다시 뺏어냈고요. 이시후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리바운드 최한열이 벗겨내면서 올라가는 과정. 자, 지금은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김대은 선수가 이제 볼을 심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이 좀 세게 갔거든요. 그렇죠. 심판이 약간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곧바로 김대현 선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아, 잘 줘야 됩니다. 네. 또 판정에 어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또 티파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돌아 나왔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 또 셀카를 또 찍고 계시네요. 아, 근데 각도를 봐서는 선수들의 모습을 찍고 있는 것 같죠. 아, 네, 그런가요? 저도 사실 얼짱 각도를 잘 몰라서요. 아, 긴 패스 다시 잘렸고요. 이시우 선수가 어느새 가서 패스를 잘라냈습니다. 오늘 맹활약을 보여주는 이규빈. 이규빈 안쪽으로 좋은 패스 넣어줬어요. 들어 해결합니다. 최한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규빈 선수의 활약 전반전이지만 지금 엄청납니다. 저희가 10세 이하 DB 선수들도 그렇고 최지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 11세 이하 선수들도 굉장히 안쪽으로 넣어주는 긴 패스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패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자. 저렇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DB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DB는 김도윤 선수와 고석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트래블링 발이 좀 끌렸습니다. 슈페이크 동작에서 다리가 떴다는 판정이죠. 아쉬운 턴오버. 스코어는 22-3. 이규빈이에요. 자, 이규빈 직접 돌파를 선택할 것이냐. 네, 주춤주춤 패스를 빼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최한열. 최한열 선수는 굉장히 스핀 무브가 재빠르고 좋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 리바운드 이후에 등을 확실하게 지어주면서 이제 블락을 사전에 차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런 자리를 선점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김대은 돌파. 지금으로 냈어요, 김대은.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긴 패스죠. 네. 이게 동부의 농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해설이 생각나네요. 최신원 선수가 잘 잘라냈고요. 에스모시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네. 저는 저만의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DB 선수들이 저런 긴 패스를 자주 시도를 하고 또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DB의 농구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올려놨습니다. 어허, 지금은 잘 돌아서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표의 득점. 스코어는 24-5. 자,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볼을 잡는 과정에서 발이 약간 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김승표 선수가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볼을 끝까지 잡으면서 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에어볼이죠. 자, 어떤 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어린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모티브로 삼아서 연습을 하겠죠. 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린 선수들이지만 플루터 동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신장이 큰 선수를 상대로 이겨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플로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플로터를 연마를 한다면 이제 프로에 가든 뭐 어디서 농구를 하든 신장이 큰 선수를 압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이규빈이 자, 이규빈이 오늘 엄청난 맹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돌려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15초. 오, 다음 플로터 올려놨어요. 자, 저희가 말을 하자마자 플로터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최신원인데요. 자, 마지막인데요, 공격. 오! 버저비터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성공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28-7로 원주 DB가 앞선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KCC의 마지막 득점이 나오면서 전반전 막판은 KCC가 분위기를 가져간 채 종료가 되나 싶었지만 네네. 또 막판에 DB가 버저비터를 성공을 시켰네요. 자, 스코어의 변동은 없었고요. 자, 지금 마지막은 버저비터로 인정이 되면서 스코어는 28-7. 자, 전반전은 전체로 어떻게 보셨나요? DB가 패스 연결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기적인 네. 팀 컬러를 가져가면서 골 밑에서 쉽게 득점을 올렸고 KCC는 상대적으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전반전의 점수가 21점 차로 벌어졌고요. 조금 더 후반전에 약진이 기대되고 있는 KCC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5전 전패, 6전 전패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KCC가 반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번 하프타임 때 어떤 얘기를 들고 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것도 길었고요. 직접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올려놓습니다. 네, 아니요. 이번엔 성공을 시켜놔요. 그렇습니다. 해결해버리네요. 하지만 지금 최신원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네. 한번 호흡을 다시 맞췄어요. 자, 커딩 패스 받아서 해결해냅니다. 김민기가 볼을 살짝 흘렸습니다. 이제 샤클락은 5초. 유로스텝 왼손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슛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빈. 근데 민첩성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긁어냈고요.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밀었어요. 자, 여기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시키네요. 세레모니까지. 네, 김민기 선수와 최한열 선수의 재치 있는 세레모니도 있었고요. 유로스텝. 네. 이규빈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지금은 어깨를 계속 밀리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슬쩍 한번 네. 밀었거든요. 마지막에 밀리면서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가자 요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규빈 줄곧 찾고 있고요. 김민기 잡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전광석화 같은 하프타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는데요. 자, 전반전에 28-7 점수가 21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자, 후반전에 KCC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사실 KCC가 막판에 득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만 네네. 수비 집중력이 약간 아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DB 선수들이 공을 못 받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KCC.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 리바운드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발빠른 최준현이었고요.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소민규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에 반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KCC. 자, 내줬고요. 미드 점퍼 통합니다. 하지만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는 DB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호! 최신원! 상당히 고각으로 던졌는데 이 공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상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와우! 엔드원 선언됩니다. 정말 힘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고받네요. 주고받아. 안쪽 투입. 더블팀을 이겨내고 끝까지 돌아가면서 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자유투도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민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최신원 선수의 손끝이 뜨거워요. 네, 돌파! 하지만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김민기! 이번에 김민기예요. 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역량 플레이죠. 자, 선수들의 또 플레이가 조금 더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록지를 보고 있는데 이규빈 선수가 전반전에 10득점을 하면서 팀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고, 최한열 선수와 김민기 선수가 각각 8득점 네, 기록하고 있네요. 자, 득점이 되게 분포도가 고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규빈 선수가 10득점을 해주는 동안 리바운드 4개 그리고 어시스트 2개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굉장히 득점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 경합 치열한데요. 지금은 후반 이후에 KCC의 수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주 DB에서도 좀 미스가 좀 나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자, 김학원 선수가 들어왔죠. DB에 김학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표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최한열. 서큼서큼 최한열 혼자 갑니다. 자,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스코어는 35-11. 던지는데요. 원거리였는데 뱅크샷 연결되지 않았고요. 바로 앞에서 뺏어냈습니다. 아, 트래블링이 선언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KCC의 볼입니다. 지금도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었죠. 네, 캐치인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빈 내줬고요. 오늘 역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최한열. 안쪽 투입. 아, 이게 DB에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상당히 정확한 DB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킬 패스가 나왔고요. 이런 빠른 패스 연결. 자, 계속해서 저렇게 최한열. 패스를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KCC의 수비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블락샷 걸렸습니다. 아, 지금은 드리블이 약간 네, 빗맞으면서 볼을 뺏겼네요. 자, 좀 아쉬운 턴오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민규가 내줬고요. 박정민의 두 점이에요. 박정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잡았습니다. 안쪽 투입! 연결! 되지 않았네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패스였는데 그렇죠.
2공이 연결까지 되지 않습니다. 자, 공을 뺏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박상훈 선수가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했고 오! 지금도 끊어내면서 두 점! 자, 이것도 아쉽네요. 이번엔 백보드 상단을 맞았습니다. 예언가 같은데요. 자, 소민 안쪽으로 최한열이죠. 어허! 최한열! 패스 페인팅 이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점수가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후반 초반에 KCC가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DB가 효율적인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점수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높게 연결해줬고요. 뱅크샷 에어볼. KCC 선수들은 저렇게 조급한 건 알겠지만 네, 슛을 바로 시도를 하기보다는 선수들끼리 또 패스를 통해서 호흡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득점 올렸습니다. 72번 박상훈 선수의 득점.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진행할 때 거의 모든 선수들이 볼을 한 번씩 잡고 슛까지 시도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규빈 선수의 상당히 좋은 패스였죠. 정말 깨끗한 클린샷이 터졌습니다. 이규빈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저렇게 패스면 패스,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다재다능하네요. 그렇죠. 그 선수가 지금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승민 선수가 좀 부딪혀서 나왔고요. 네, 눈에 약간 충돌이 있으면서 네, 눈물이 좀 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저거 눈물 아닙니다. 저거 눈 아파서 눈 비비는 겁니다.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부딪혀서 눈 비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결 안 됐고요. 최한열 빠르게 넘어갑니다. 캐치샷. 지금 들어갔으면 플레이가 엄청 깔끔한 플레이였는데요. 슛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타이밍이 짧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비가 블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지샷. 나이스 득점이었고요. 김승표죠. 자, 최한열 선수의 어떤 아이솔 플레이가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러네요. 아이솔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득점 올려줬습니다. 최한열. 역시 그렇게 스클린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슈팅을 제가 아까 우려를 했습니다. 어떤 슈팅이죠?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쏜 슈팅이 골대 근처에도 가지 않고 터시아웃 돼버렸습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럴 때일수록 볼을 좀 많이 만져보면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팀끼리 좀 유기적이게 패스가 돌아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경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패스 연결했고요. 오! KCC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계속해서 삼성의 볼입니다. DB는 수비에서도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쉽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김승래가 네, 좋은 리바운드 따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런 리바운드 자원이 있다면 바깥에서도 자신있게 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리바운드 자체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시 이외에 직접 들어갑니다. 오른발! 오른손 놓쳤습니다. 오른발이 먼저 떨어졌다는 말을 그렇죠. 네. 자,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2분 20여 초입니다. 스코어는 47-15. 스텝백인데요. 스텝백이에요.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대회에서 처음 본 것 같은 기술인데. 그렇죠. 스텝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승준 해설이 스텝백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경기 전에 스텝백 선수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스텝백을 사용하는 모습, 이 장면이죠. 아주 센스 있게 다소 짧았습니다. 이게 골로 들어갔다면 또 하이라이트 필름이 하나 탄생하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김대현 네. 선수의 하이라이트가 한번 만들어지는 건데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 스텝백을 시도했던 김대현이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저렇게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1군 인앤아웃. 자, 2구 던지겠습니다. 2구도 짧았습니다. 자, DB의 공격입니다. 이제 시간은 1분 20여초. 47대 15로 앞서 있는 원주 DB인데요. 던져봤습니다. 올라갔습니다만 맞고 나왔습니다. 시야가 넓어요. 반대쪽으로 잘 연결됐습니다. 뒤쪽으로 아깝습니다. 김승표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길게 김대현이죠. 김대현의 득점 꽂힙니다. 김대현 선수가 스텝백 이후에 자신감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업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스텝백까지 들어갔다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 아쉽네요. 뭐 팀은 져서 아쉽겠지만 개인적인 플레이오는 만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40초 안쪽입니다. 김대현이에요. 자, 드리블 편안하죠. 드리블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승표 뒤쪽 넘겨졌고요. 자, 이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자, 이런 턴오버가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제 17.4초. 경기는 어느 정도 기울었습니다. 원주 DB가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규빈이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던졌는데요. 이 공까지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40대 17로 이번 경기 역시 원주 동부가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수훈 선수 이규빈으로 만나보겠고요. 자, 오늘 경기는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DB가 골밑에서부터 패스 연결까지 효율적인 네. 경기 운영을 했고 네. KCC는 네. 조금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급해졌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레인지 점퍼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정확성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훈 선수 이규빈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원주 DB의 이규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힘들죠? 네. 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이길 건 예상을 했고 네. 득점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득점을 평소에 노리지 않고 그냥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득점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 이길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했던 거죠? 올해 KBL 때 네. KC를 이겨본 적이 있어서. 전 대회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오늘 경기에서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에서 모든 면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습 때는 평상시 어떤 연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슈팅 연습. 슈팅 연습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패스도 굉장히 좋은, 질 좋은 패스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롤모델이 어떤 선수, 난 이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는 선수가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어.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규빈 선수는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경기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TV의 이규빈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볼 자유투 이것도 길었고요. 직접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올려놓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번엔 성공을 시켜놔요. 맞습니다. 해결해버리네요. 하지만 지금 최신원 선수가 김대원 선수가 네. 한번 호흡을 다시 맞췄어요. 자, 커딩 패스 받아서 해결해냅니다. 김민기가 볼을 살짝 흘렸습니다. 샤클락은 5초 유로스텝 왼손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슛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빈 근데 네, 민첩성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긁어냈고요. 빠르게 넘어오는데